바타봉 2가 리마스터 되다니. 어서오세요. 제 목소리랑 부금이랑 크기 좀 봐주세요. 너무 큰가 부금이? 부금 조금만 줄일까요? 게임 소리? 이 정도? 이 정도 어때? 살짝 줄였는데. 목소리가 작게 들려요? 비밀클럽 결제카드를 바꾸면 배지가 리셋되나요? 안, 리셋 안되는 것 같던데요? 그냥 이어서 되는 것 같던데? 지금 좋다고요? 보시면서 혹시 또 너무 크거나 목소리가 너무 묻힌다거나 게임 소리가 너무 크거나 하면 말씀해 주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곧 완성되는 배 앞에서 깃발풍은 옛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신님, 다시 한번 함께 세상의 끝으로 가봅시다. 어서 돌아오십시오. 바타퐁들은 작은 섬의 끝에서 세상의 끝을 향해 출항했습니다. 폭풍우와 뜨거운 햇빛, 길고 괴로운 항해였지만 바타퐁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섬을 나온 후 49일째, 바타퐁들은 본 적도 없는 거대한 괴물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바타퐁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신님의 계약서. 저는 세상의 끝으로 가기 위해 파타퐁의 신의 되기를 맹세합니다. 설령 리듬감에 자신이 없더라도, 설령 도중에 쫓겨날 것 같다 해도 절대로 최후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맹세를 지킬 것을 약속하며 파타퐁의 신으로서 윤기의 금북을 손에 들겠습니다. 뭐야? 어? 이게 계승이 된다고? 전에 했던 게? 진짜? 이지모드를 추천합니다. 이지모드 추천해주세요. 아들이 뭔가 하고 보고 있어요. 이거 애들 봐도 재밌을걸요? 섭외 귀한 왕. 세상의 끝은 그야말로 끝이 없어서 긴 항해 끝에 바타퐁들의 배는 바다 깊이 침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해안에 표류했고 목숨보다 소중한 큰 북을 안고 깃발풍은 힘이 다하고 말았습니다. 신님 부탁드립니다. 부디 바타퐁들을 구해주십시오. 금북을 사회 두드려 주십시오. 퐁은 오버튼입니다. 그겁니다. 금북은 4개가 한조. 빠르게 사회 두드리면 커맨드가 됩니다. 뽐뽐뽐뽐. 이 금북은 왠지 힘이 흘러넘치고 있어. 엥? 설마 신님? 신님께서 오시리라 믿고 목숨 걸고 지켜냈습니다. 이 금복을 받아주십시오.
파타 파타 파타. 어서 오세요. 신님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끝으로 가기 위해 전진할 힘을 파타퐁에게 내려주십시오. 우선 연습입니다. 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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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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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부금 너무 안 작아요? 괜찮아요? 안 돼! 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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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리듬 게임이에요. 제가 누르는 거야. 아니 나만 작게 들리나 하지 말고 작으면 작다고 얘기하라니까. 지금 어때? 아직도 작아요? 조금 더? 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크면 크다 작으면 작다 얘기해달라고. 좀 더 켰어요. 깃발퐁은 군의 중심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깃발퐁 죽음은 거의 끝이라고 보면 돼. 요사설은 가면을 쓴 녀석들은 카멘족. 매대는 익숙하지 않은 곳을 헤매다 지쳐있을 때 잡힌 모양입니다. 저는 게임소리 필요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리듬게임인데 게임소리가 필요 없으면 어떡하니. 매대는 헤매고... 아이 못 읽었잖아 너. 섬님 조금 전에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신님을 모시는 분이야 메덴입니다. 섬님의 귀환을 환영해야겠지만 우선은 이쪽으로. 어서오세요. 이석비 오베릭이야말로 파타퐁족의 징표. 옛날 저희들의 조상은 여기서 번영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끝으로 가려면 이곳에 파타폴리스를 되살려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군요. 이 오벨릭을 통해서 사냥하러 가주십시오. 기본적인 방식은 전에 원할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장비 완료. 출격 준비 완료했습니다. 출격하라. 왜 말을 못해요? 좀 더 키워달라. 이 소리가 내 소리 더 말을 못해. 신님 부탁입니다. 부디 파타퐁들에게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내려주십시오. 제가 신인 거예요. 제가 이 애들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야. 퐁 퐁 파타퐁. 이게 공격이야. 퐁 퐁 파타퐁. 퐁 퐁 파타퐁. 퐁 퐁 파타퐁. 이게 공격이고 파타 파타 파타퐁 이게 앞으로 가는 거야. 파타 파타 파타퐁. 파타 파타 파타퐁. 퐁퐁 파타퐁. 이제 쟤네를 잡아야지.
퐁, 퐁, 파타, 퐁. 퐁, 퐁, 파타, 퐁. 아, 한 방에 잡죠.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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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앞으로 전진하라! 퐁, 퐁, 파타, 퐁.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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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멈출 수 없는 피버. 너무 잘한다는 소리지. 퐁, 퐁, 파타, 퐁, 공격하라!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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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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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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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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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가! 깼습니다! 너무 쉽잖아. 아, 나 괜히 이지로 했네. 노멀로 바꿀까? 너무 쉬워 죽겠어. 아, 섬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걸 보십시오. 섬님의 활약을 듣고 저희 백성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님 섬님, 우리 왕굿, 우리 신님 김왕짱. 섬님 이제 보물창고로 안내하겠습니다. 저희가 신께 보물을 바치는 장소, 이것이 알타르입니다. 알타르를 보시면 무엇이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와, 오, 이거 내가 그 원에서 했던 거 다 그대로 있나 봐. 재료가. 우와 대박, 너무 좋아. 그래서 어찌라고요 어제. 공격하러 가자. 아까 그 저장 파일을 연동할 거냐 그래서 불러왔거든요. 겁나 귀여워. 단단해서 부셔지질 않아. 부셔져 하다 보면. 오른쪽 위에 도마뱀인지 뭔지. 저 겁나 귀엽다. 뽐뽐 빠따 뽐뽐 빠따 뽕뽕뽕. 뽕뽕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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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뽕뽕 뽕뽕빠따 뽕뽕빠따. 오, 방패퐁.
짱 세죠. 우와 짱 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와 부셔져. 부셔졌다 이놈들아. 뭐야 이거. 게임 처음부터 끝까지 페이버를 유지하는 거 실화? 여기까지 왔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 철벽의 전사 방패품을 동료로 삼기 위해 마테르싹을 손에 넣어야 한다. 도동가가 가지고 있대요. 오! 작별이다 위대한 신 서비여. 오 뭐야? 이것도 뽀개주고 가지. 재밌죠 이거. 예스입니다. 안 되겠다. 노멀로 해야겠다 이거. 아, 이지는 너무 이지하다. 위대한 천사 반 방패퐁은 천사의 용자. 그가 마테르싹을 손에 넣으라고 했다면 틀림없습니다. 섬님 이쪽으로 오시지요. 마테르싹이 있다면 생명이 남은 마텔은 되살아날 겁니다. 난자르 언덕을 지나 동가라 유적의 도동가가 있는 모양입니다. 도동가를 쓰러뜨리고 마테르싹을 입수해 주십시오. 바로 가야 되나? 잠깐만. 그러면 옵션. 아 이거 아니잖아. 옵션 저장. 일단 저장하고요. 어디서 바꾸지? 타이틀로 가서 바꿔야 되나? 레벨 세팅 노멀. 빠따빠따빠따뽕. 노멀로 갑니다. 이지는 나한테 맞지 않아. 이지는 너무 이지해서. 트레이닝 장애물을 부수고 꼬리나라. 시간 내에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장애물을 부수면 부술수록 아이템을 보수로 받는다. 도중에 비석을 부수면 다음 시간이 늘어난다나. 요거 한 번 더 하고 가야 되나? 아니면 도동가를 바로 갈까? 우리 아들 빠져들었어요.
아저씨가 재미있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난제로 언덕부터 가봅시다. 어? 가봐. 출격이다! 공격해라! 어? 뭐야? 북이야 북. 차차카차카 점점 어려워진단 소리죠. 신님 들리십니까? 드디어 세 번째 노래를 배우실 때입니다. 수호의 리듬에 의해 위기도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어? 체크 체크 빠따뽕 체크 체크 빠따뽕. 어, 나 근데 지금 보호해줄 애가 없는데? 내가 뭘 안 데려왔나? 바위를 부수고 꺼내주래. 언제 부셔 이거. 너무 약해 오디엘. 너무 약해. 파타풍 주제 그 정도야. 오 왔어. 도둑가가 왔다! 으아! 이름 다 죽지? 방패풍이 없어. 나 어떻게 그냥 덤벼 덤벼 그냥 싸워. 죽었어. 어, 이거나 먹어라.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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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어. 깼어, 깼어. 노말도 별거 아니구만. 헤이.
드디어 운명이 그분을 발견하신 거로군요. 운명? 웃기는군. 오래된 전설이 생각났습니다. 괴상 망측한 마스크가 신과 만나 세계를 구할 것이다. 괴상 망측하다니. 섬님,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이름이라고? 안 돼, 그만둬! 괴상망측, 멋진 이름입니다. 담복했습니다. 이 괴상망측! 운명의 사나이 괴상망측님! 끝내준다, 괴상망측! 최고의 히어로! 뭐 어쩔 수 없겠군. 이름을 지어준 자를 따라라. 이것이 약속이다. 이쪽으로 오시죠. 여긴 섬님과 괴상망측만이 들어갈 수 있는 파라게토의 사당입니다. 불가사의한 날이 있다면 다른 세계의 신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불가사의한 날은 없어지지 않으니 안심하십시오. 슈바의 괴상망측. 아, 여기서 데려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애들을? 배치. 안 되는 거야? 뭐야? 비유요 카본 오키시 괴상망측. 장비 최상. 귀엽다 이거. 아, 얘가 아직 없는 건가? 아직 없나봐. 괴상망측만 되나봐. 마트를 싹도 잊지 마시기를. 뭐 할 수 있는 게 없나 여기서? 히어로만으로 깨는 던전이고 가면이랑 장비 얻으면 바꿔서 데려갈 수 있다고요? 저도 이거 옛날에 해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 여기가 그럼 던전이란 소리예요? 아, 뭐 똑같은 말만 해. 아, 여기서도 출격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가보자 그럼. 가보자. 아, 나는 얘네를 써서 같이 가는 건 줄 알았어. 오. 아이고. 보호해라! 야! 보호하라니까!
막아야 돼. 와, 금방 잡네. 역시 영웅들. 아, 잡은 게 아니구나. 기절한 거구나, 그냥. 힘 빠졌어, 쟤. 저거 들고 가는구나, 알을. 캐릭터들이 바퀴벌레 같다. 아니, 안 돼. 그럼 너무 징그럽잖아. 바퀴벌레라니. 어서오세요. 그냥 공격해. 안 되겠다. 루테치 저 뒤에서 화살 쏘는 거 봐. 어서 오세요. 안 돼. 이거 막았어야 되는데. 안 먹혔나? 안 먹혔다, 다행히. 오키시 죽겠다, 오키시. 어서오세요. 예, 저녁 드셨어요? 네, 전 먹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죽을 것 같아. 어, 되게 오래 걸리네 이거. 잡았다. 밤밤밤밤밤밤밤밤. 겁나 귀여워. 이게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아니 갑자기 어렵냐? 빠빠빠라비암 뭐야 저거? 기마퐁 실버. 뭐야? 사용 가능한 파라차리 60짜리 하나 가야지. 티탄 광성 30짜리 하나 가자. 티탄 광석 두 개. 아 이렇게 오키도키. 아니야 이지로 돌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한번 해보자. 장애물을 부수고 꼬리 나라. 뭐야 슈바 뭐야 슈바. 빠르게 공격하는 힘을 얻는 히어로 마스크. 아 지금 쓰고 있는 거 마스크 이름이 슈바야. 큰 복의 신이 남긴 성스러운 땅. 힘을 시험해본대. 어서오십시오. 힘내세요. 아이고 넘어졌어. 잘못 눌렀더니 넘어졌어. 뻥뻥 빠따 50초 50초 아 너무 붙었다. 안돼 30초. 아 너무 붙어가지고. 어서오세요. 10초. 3, 2, 1. 안 돼, 끝났어. 계속 이렇게 전진하는 거구나. 어디까지 얼마나 오래 가나. 오케이. 다음 판. 마테레삭을 지키는 자. 가자.
출격이다. 이거 게임 채널에 제가 파타퐁 1탄 플레이했던 영상이 있어요. 지금 하는 건 2탄. 그냥 들이대 들이대. 죽을 것 같은데? 도망가 도망가. 근데 뭐 1탄을 안 보셨다고 해서 2탄 이해가 안 가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아, 한 방 맞고 저렇게 되냐? 기절기구나 저게. 혼자 남았어. 잡았지롱. 잡았다. 이건 다 좋은데 할 때 막 집중을 해야 돼서 말을 잘 못하겠어. 말하다 보면 틀려. 마텔의 이름으로 트로피를 획득했습니다. 위대한 섬님, 드디어 마텔을 되살릴 때가 왔습니다. 마텔의 싹이여, 특별한 달력과 같은 나이트에 깃들어 잠에서 깨어나라. 아, 저 다리 요염하다고 베베님? 뭔 소린가 했네. 여기서 이제 이 죽은 애들을 부활시킬 수도 있고 뭐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아마 그럴걸요? 죽은 애들은 저기서 부활하고 방패퐁을 만들어야겠지? 뭐야? 뭐가 달라졌다? 노멀, 보통의 파타퐁, 레벨업하면 조금 강해진다. 모규, 레벨업하면 진가를 발휘해 상상을 초월하는 최대 데미지를 보인다. 이동과 공격 속도는 무척 느리지만 궁극의 레어풍 중 하나이다. 일단은 뭐 지금은 이거부터 해야겠죠. 탄생! 아, 여기서 이렇게 또 고를 수 있다. 비틀거리게 할 확률이 올라간다. 무척 무거워 넉백으로 쉽게 후퇴하지 않는다. 공격은 느리지만 사용하기가 쉽다. 레벨업함에 따라 발이 빨라진다. 빈결저항 20%, 불 데미지에 약해다. 아, 왜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냐? 어? 전에는 그냥 만들고 레벨업하면 됐었는데. 비틀거리게 할 확률, 넉백으로 쉽게 후퇴하지 않는다. 공격은 느리지만 사용하긴 쉽다. 불 데미지에 약한데 빈결 저항이 20% 있고 발이 빨라진다.
일단은 얘 하나. 무척 잠들기 쉬운 것이 약점이래. 아, 그럼 이렇게 진화하고 이렇게 진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냥 이런 애들을 다 만들 수 있다는 소린가?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낼 수 있나 보다. 창도 그럼 여기서 철 이런 게 없구나. 아, 아까 다 써버렸다 나. 아, 하나 만들면 그냥 개로 어떻게 진짜 레벨업 할지 스킬트리구나. 그냥 진짜로 말 그대로 그런 거 같은데? 아닌가? 결국 다 뜰 수 있어 뜯을 수 있어서 골라 샀던 걸로 기억한다고요? 일단은 디디 안돼 안돼 안돼.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바꾸면 그냥 바뀌는 건가? 내가 마지막에 선택한 애로 바뀌는 건가 봐. 얘가. 아, 결국엔 저 슬롯마다 다 이거를 만드는 게 좋겠구나. 그 다음에 그냥 골라서 바꾸는 게 좋겠구나. 아, 이해했어. 결국에는 다 만들어야 돼. 그런 다음에 하나씩 바꿔가야지. 차링은 되게 많다. 아, 일단 이렇게 가봅시다. 한번. 거짓말 숲의 카멘 요새 공략전. 방패풍을 동료로 얻었습니까? 그럼 당연한 걸 걱정이 많은 매드니 중요한 지금 명예로 바타방 쪽에 힘을 모아 세상에 끝으로 가라. 오케이. 방패풍. 오케이. 그럼 아까 거기 그 인던 같은데 거기 있던 다른 영웅들은 여기에 못 배치를 못 시키나? 모르겠다. 강화시키면 강화시키는 만큼 외형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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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아, 나 계속 가기만 하고 있었구나. 앙.
아 이게 노말이라서 자비가 없구나. 조금만 틀려도 그냥 저기 되는구나. 내가 잘한 게 아니었구나. 저 누구 있어? 우리 팀이야 쟤. 짱센 화살. 소자 돈활풍. 그대들 원호해드리리다. 아싸 불 붙었어. 우와 짱세 짱세. 뽕 빠따 뽕 다 없애버려. 야 쟤 없어진다 없어진다. 아이템 없어져. 어, 빨리 가서 먹어. 안돼 없어졌어. 하나 없어졌잖아. 아 못 가잖아. 내 전리품들. 어 기마병 기마병. 아싸 기마병 얻었고요. 아 기마병이 아니라 그냥 말 장비인가 저거? 야 나도 불탄다. 미안해. 그럼 이만. 야, 끝까지 같이 해줘. 활풍을 만나래. 아빠야 가자. 빠라밤. 이거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 막 혼자 흥얼거리거나 꿈속에도 나오고 막 이럴걸요? 진짜? 생명의 나무 마틀에서 용자 활풍을 깨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눈이 본다는데? 세상의 끝에 그것이 있다!